포털 사이트를 보시고 검색을 보시고 정말 깜짝 놀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지난 7일이죠. 한 매체가 지난달 30일 김승우 씨가 부인 김남주 씨와 연락이 안 된다면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보도를 하면서 화제가 된 거예요. 근데 이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이 부부싸움 후에 집을 나간 김남주 씨가 연락이 두절돼서 김승우 씨가 걱정이 돼서 실종신고를 한 것이다 라고 보도가 나왔어요. 그런데 이 실종신고를 접수한 관계 기관은 일단 긴급 위치 추적을 했고 김남주 씨가 서울의 한 시내 호텔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 귀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리고 보도 이후에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이 부부의 불화설이 알려지게 됐죠. 알려졌다라기보다 부부살로 확대가 된 거죠. 부부싸움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니까. 네네네. 근데 어쨌든 김남주 씨가 귀가를 했으니까 네. 일단락이 된 거고.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실종신고를 한 거였으면 요게 몇 시간 단위예요? 아니면은 실종신고는 좀 기간이 길어야 이게 신고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남주 씨가 이 인터뷰를 통해서 해프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친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축하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가졌대요. 그런데 마침 김남주 씨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이 됐고 마침 또 그날 밤 남편도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거죠. 그런데 집에 왔는데 김남주 씨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아마도 김승우 씨가 놀란 마음에 신고까지 한 거다라고 김남주 씨가 직접 해석을 이제 했고요. 그리고 술에 취해서 오버한 거다.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부부 모두 다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이번 일 또한 뒤늦게 알려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제가 기사 보기로는 너무 사랑해서 탈이다. 이 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. 어떤 맞아요. 내용이에요? 네, 김남주 씨는 사실 뭐 전혀 문제없이 잘 지낸다라면서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탈이다라고 염장을 지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남편이 나를 너무 챙겨서 어디 가지도 못하겠다. 정말 별일 아닌 근데 팬들에게 걱정을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 김남주 실종 사건이라는 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였군요. 그렇죠. 예.